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애매해져가지고 스스로의 머리가 한자를 거부한다 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마냥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했던 그런 생각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아주아주 우수한 표음 문자인 한글만을 사용해서 모국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표음 문자에 가까운 히라가나, 카타카나와 함께 표의 문자인 한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과연 일상적으로 자주 쓰고 그냥 반복해서 사용하고 잘 알고 있는 한자를 과연 히라가나와 큰 차이 없이 뇌에서 처리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문제를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되는 실독증과 글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실의증을 통해서 일본인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례에 따르면 실독증 환자에게 한자와 히라가나로 쓰여진 단어들을 제시했을 때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제시했을 때 이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는 읽을 수는 없었어요. 실독증이니까 읽을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자를 제시한 경우에는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읽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자의 음독과 의미는 모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카타카나와 한자는 뇌의 별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그리고 한자까지 모두 이 한자에게 자기의 힘으로 적어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떠올려서 적어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글자는 읽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실의증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경우에는요 일본인 환자가 한자와 카타카나를 모두 읽을 수는 있습니다. 실의증이니까요. 그런데 양쪽 모두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어떤 단어를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단어를 한자로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자를 쓰긴 쓰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한자가 아니라 비슷한 소리값을 지닌 전혀 생뚱맞은 한자들을 집어넣는 아태지라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히토라고 하죠. 히토를 적어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람 인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슬플 비자를 적어서 이것이 히라고 읽으니까 히 그리고 물러설 태자를 적어가지고 토 라고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글자의 모양, 소리값, 그리고 의미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네이티브 일본인은 한자와 히라가나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프로세스로 뇌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오른쪽 눈과 왼쪽 눈, 한쪽 눈만을 가지고 특정 글자들,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혹은 한자라고 하는 글자를 봤을 때 혹은 단어를 봤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라고 하는 그 시간을 측정한 것이죠. 실험에서는 한쪽 눈을 가린 실험자에게 한자와 히라가나를 랜덤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과는 왼쪽 눈으로 볼 때는 한자의 인식이 가나를 인식할 때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게 빨랐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자는 뇌의 오른쪽, 즉 우방구에서 보다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신경과학적으로 좌뇌는 언어적이고 우뇌는 공간적인 기능 면에서 기여도가 조금 더 크다고 말아요. 또한 좌뇌가 단어라던가 문법 그리고 소리값 같은 부분을 보다 많이 담당하고 있고 우뇌는 뉘앙스와 억양, 가락과 같은 의미 영역 그리고 리듬 영역을 보다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네이티브인들은 한자의 모양, 것을 일종의 그림이라던가 기호와 유사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동시에 그 소리값보다는 그 의미와 좀 더 밀접하게 결부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히라가나나 카타카나 같은 경우는
보다 이것을 언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보다 소리과, 즉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과 더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이 나타납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 필연적으로 좌뇌를 우뇌보다 많이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좌뇌가 담당하는 것은 단어, 문법, 그리고 소리값의 영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좌뇌가 주로 담당하는 문법이라든가 소리값, 그리고 단어적인 면에서는 일본어를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와 비교해가면서 학습해내고 잘 구사하는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악센트라든가 인토네이션,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운의 기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뇌가 한자를 거부하는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그 생각이 결코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 내 뇌가 한자와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운의 지향적인 한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운의를 충분히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과, 혹은 이 운의 지향적인 한자를 어떻게든 좌뇌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좌뇌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자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운의 지향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은 불화자는 불꽃의 모양을 닮은 거야 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한자와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혹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한자를 세분화시키고 분해시켜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언어적인 서사 형식으로 바꾸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의 구조물로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좌뇌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한자를 학습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초반에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언어학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한자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자취생K의 류였습니다. Bye.